개인적으로는 시작이 제일 쉬웠고, 창업을 하게 되면 다이나믹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설레고 재밌다. 강남 어디에 한 건물을 통으로 임대를 했다는 얘기. 저희가 이제 한 3,400개 정도 되는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쉽게 표출하기 힘들었는데, 회사를 위해 희생하지 말라는 얘기도 종종 하는데, 이기적으로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새롭게 선보여드리는 신과 대화,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살롱 문화라는 얘기를 요즘 가끔 들으시죠?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여러 의견들을 또 개진하면서 지식도 좀 나누는 그런 문화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확산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살롱 문화의 중심에 좋은 책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 신과 대화 시간에 특별히 좀 손님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출애바리의 윤수영 대표를 오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분이라는 얘기는 전에 들었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걸 보고 모델이 오시나 그랬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트레바리를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 뭐 벤처 사업을 하고 막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다음에 마지막 신입 공채로 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딱 만 1년 채우고 다음 카카오 시절에 퇴사를 했고, 그리고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이제 트레바리를 시작을 했어요. 다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바일 컨텐츠 기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이랑 그 카카오랑 사업 영역이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았는데, 겹치는 몇 안 되는 부서에 신입사원은 정말 일을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음 카카오 하면 모바일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회사인데, 사실 이 트레바리는 오프라인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어떤 계기가 돼서 이 트레바리를? 원래 한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이랑 하던 독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독서 모임 하다 보니까 나도 재밌고 하는 친구들도 다 재밌어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너는 독서 모임을 할 때 가장 좀 행복해하는 것 같다. 아, 에너지가 뿜뿜이다. 네네, 가장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다.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뭐 그 정도의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통상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펀딩을 할 때까지가 굉장히 힘든 기간이라고들 하잖아요. 월급을 어떻게 주며, 처음에 개발자들이 좀 필요했을 거고요. 네. 이 시스템 만드시려면 어려우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시작이 제일 쉬웠고 다달이 계속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밤을 새거나 아니면 뭐 끼니를 거르거나 그런 것도 나 혼자 할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니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의 커리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리고 뭐 스타트업 하다 보면 타이반 초기에 같이 일하다가 떠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또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시죠? 그쵸. 뭐 뭔가 낙엽을 도맡아 하는 느낌이 있죠.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분? 네네. 40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일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대표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저는 오프라인 접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항상 가져가려는 편이고요. 스테이지마다 제가 요구하는 역량이나 태도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자주 하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변화에 익숙하거나 변화가 즐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요. 회사를 위해 희생하지 말라는 얘기도 종종 하는데, 이게 결국엔 다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면 트레바리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지옥 같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굳이 이 빛나는 젊음을 여기서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떠나야 된다. 내 인생이 빛나는 곳을 찾아서. 그런 얘기 더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그 모멘텀 이럴 때 아, 이 비즈니스 계속 해야 되겠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뭐 내 인생은 트레벌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든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강력한 가치를 주고 있다는 거를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은 느낄 기회가 있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아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긴 한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이 지금은 되게 강해요.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저희도 이 신과 함께를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가끔 가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저희 게시판이나 댓글에 정말 의미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씩 더 적응해가면서 아, 이걸 계속해가야 되구나. 그러면서도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비슷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강남 어디에 한 건물을 통으로 임대를 했다는 얘기를, 그만큼 수요가 많은가 봐요? 정확히 말하면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 투자한 거에 가깝고요. 어쨌든 그 투자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굉장히 규모 있는 투자를 받으셔서 이제 그 재원으로 아마 네. 한번 지르셨네요. 질렀죠. 근데 뭐 지를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짬짬이 흩어져 있었는데 집적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 트레바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작년인가 누가 트레바리가 뭐 독서 모임을 하면서 과금,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이렇게 이 모임을 주선하는데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돈이 그렇게 싸지 않구나. 네. 그 트레바리에 참석하는 우리 그 게스트들이 있어서 정말 그게 그 정도의 돈을 내고 갈 만한가요? 이렇게 두 분한테 여쭤봤더니 가보시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모이게 되고 어떤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되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한 3, 400개 정도 되는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클럽이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클럽 단위로 신청을 하는 개념이고요. 네. 클럽에 가입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기 독서 모임을 하게 되고요. 그 멤버들을 대상으로 뭐 강연 같은 이벤트를 열거나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월 1회 정기 독서 모임이 저희 서비스의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보통 한 20에서 40만 원 사이예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해요? 그 클럽장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은 지금까지는 네. 이제 클럽장이 없는 클럽이 더 많거든요. 80%가량이 클럽장이 없는 클럽이에요. 그러면 거기 모인 분들끼리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모든 클럽에는 파트너라는 운영을 담당해주는 분이 있고요. 네. 이제 그분이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거라든지 커뮤니티가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 뭔가 진행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멤버분들 중에서 뭐 지원을 받거나 저희가 그래. 섭외를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돈을 내던 사람들이 일정 돈을 받고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렇군요. 네, 방식이고요. 뭐 20만원, 20만원, 30만원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그 모임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고를 하시니까 돈을 안 냄과 동시에 더 드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뭐 경제적으로는 한 7, 80만원 정도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사실 오늘 모신 거는 책과 사실 이 살롱 문화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의 오프라인 모임 관심사가 같은 분들끼리 아주 그냥 산뜻하게 모였다가 산뜻하게 헤어지는 예전 같으면 야 2차 가자 해서 뭐 회식 분위기 나오고 노래방 가고 요즘은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 보실 때 그런 오프라인 모임의 문화가 정말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원래는 주로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예.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졌다 혹은 예전에는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쉽게 표출하기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 다양성이 훨씬 더 존중받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회식 분위기 같은 것들을 여전히 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요즘은 그런데 이제 어떤 되게 나랑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랑 상대적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어진 것 같아요. 책을 읽는데도 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드라이하면서 그냥 책만 읽는 그렇게 그 클럽들이 성격 규정이 차별화되게 나오나요? 네, 다르죠. 어떤 책을 읽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함께 독서 모임을 한 다음에 예. 그 책과 그 대화랑 관련이 있는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나누는 클럽이 있어요. 하루키를 읽은 다음에 하루키 책에 나오는 술을 같이 먹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네, 뭐 그렇게 이제 네. 하는 클럽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활동적이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거는 마션을 읽고 예.
수원 화성을 갔다 왔더라고요. 마션하고 화성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화성 그냥 화성을 못 가니까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네, 뭐 그런 예, 어이없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에 관한 책을 함께 예. 읽는 클럽이 있거든요. 막 예. 미식 인문, 음주 인문 이래가지고 그분들은 뭐 그냥 삿포로에서 하는 뭐 사케 축제 이런 데 다 같이 막 갔다 오기도 하고요. 그 비용을 많이 태워서 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운 체험들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도 사실 독서 모임 이런 게 있었었어요. 저도 한두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추억은 그냥 주도하는 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그분들의 취향에 의해서 가기 싫은 2차도 가야 되고 정모도 해야 되고 번개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여서 한두 번 나가다가 아 이건 아닌가 싶어서 안 나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이어집니까? 클럽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클럽은 저희가 농담처럼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고여 있고요. 어떤 클럽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클럽이 되기도 하고 뭐 적당히 흐르는 클럽도 있고 근데 우리니까 커뮤니티에서 기대하는 게 사실 적절한 안정감과 적절한 설레임. 네, 맨날 같은 사람만 봐도 조금 지루할 수 있고 또는 그렇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좀 지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되게 신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생경함인지 아니면 안정감인지에 따라서 클럽을 좀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신 분들의 반응. 그 의견이 분분할 것 같잖아요. 예.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 뭐 그 중에는 막 트래발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후기도 당연히 나오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신선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마땅히 뭔가 그런 게 안 생길 때 트래바리가 꽤 좋은 활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멤버분들한테 그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번 주는 그래도 트래바리가 있는 주라서 월요일부터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그 멤버분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행복하셨네요. 아 행복하죠. 네, 진짜 행복해요. 그런 것 들으면. 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튜브의 범람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가 워낙에 확산되다 보니까 더마저도 활자화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읽는다는 게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데 이거 속도 어떻게 맞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사실 오프라인에다가 책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콘텐츠의 이 시대에 그리고 젊은 분들이 어떤 지향하는 바와 굉장히 빡자가 나고 있는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의 수요가 있고 또 거기 참여한 분들은 또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하고 어떤 면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세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독을 하는 사람이라도 서점 가면 보통 맨날 자기가 가는 코너에 가서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독서 모임에서는 내가 별로 읽을 생각이 없었거나 정말 내가 싫어하는 류의 생각을 강제로 접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저는 지금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터 버블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나랑 맞는 것만 찾다 보면 사람이 되게 극도로 편협해지고 그 편협함 때문에 뭐 지금 글로벌리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세계가 넓어지는 경험을 이따금씩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1번이 있을 거고 일반적인 독서 모임이랑 트래바리 같은 서비스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마당발이라도 그 사람이 모으면은 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맞아요. 모이게 되는데 학교로 모이든지 그쵸? 취미로 네, 모이든지 네. 뭐 지연으로 모이든지 네. 그렇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제 내가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들 뭐 그냥 대기업 직원인데 그냥 뭐 학교 선생님이랑 막 공무원이랑 뭐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이랑 자영업을 하는 사람 사실 그거 보면. 자체가 학습이네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야 씨 어떻게 이걸 이렇게 생각하냐. 그게 똑똑해서 뭐 너무 막 훌륭해서 일 수도 있지만 네. 단지 나랑 삶이 너무 달라서 전혀 다른 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런 일련의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되는 것 같고요. 그 기저에는 내 일상에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네. 지금의 삶보단 조금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트래바리가 꽤 괜찮은 선택지?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그게 매개가 책이고 공통의 관심사로 모이고 뭔가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그리고 그 변화가 그게 건강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이 비즈니스 모델 또 이런 문화의 확산이 기대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규모 있게 하시고 있는 건 아마 트레바리가 이런 문화를 또 확산시켜 가고 있는 주인공이신데 향후의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문화가 또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확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프라미싱 하지는 않아요. 비용이 꽤 높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높고요. 광고비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게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언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수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의 레버리지 이펙트가 별로 없군요. 네. 계속 매출이 늘으면 비용 한계 생산 비용이 일정한 거죠. 그러네요. 낮아지죠. 영업 레버리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네. 이 문제를 사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법인으로서의 트레바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산업으로서의 말씀하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요? 이 플랫폼의 기능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오프라인 공간도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파트너 혹은 클럽장까지 어레인지를 해주고 훨씬 더 많이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플랫폼으로서 이 기능하면서 그들끼리 스스로 뭘 할 수 있게끔만 하면 비즈니스 모델로는 훨씬 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냥 매출은 느는데 계속 비용이 같이 늘면 맞아요. 예, 어떻게 될까? 그 열어놨을 때 퀄리티 컨트롤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조금 더 좋은 경험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그 날리지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 온도가 몇 도일 때가 사람이 제일 기분이 좋다라던가 뭐 네. 그런 사소함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다 가이드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 가이드를 따르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독서 모임이 운영이 될 수 있으면은 플랫폼화이즈가 가능할 텐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그 모임을 조직할지 운영할지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있고 수요의 측면에서도 나의 어떤 소중한 시간과 무언가를 들여가지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조인한다라는 건 꽤 큰 용기를 필요로 그렇죠. 하는데 그게 이제 트레바리라는 데서 되게 열심히 하나하나 잘 가꾸고 있대 라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건 그냥 플랫폼이래 그래서 책임 안 진대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수요나 공급이나 둘 다 지금은 좀 힘든 상태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저희가 조금 조금씩 더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은 우리 누구나 앱스토어에서 각종 앱들을 다운받는데 네. 완전 초반에는 그 애플에서 거의 모든 앱들을 하나하나 검수를 하거나 초반에는 그렇죠. 직접 맞습니다. 만들기도 했었고 네. 플랫폼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플랫폼일 때 플랫폼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그 전에 좀 단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후자를 믿는 편이에요.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 플랫폼을 생각 안 하시는 건 아니라 지금 단계에 좀 다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것이 이제 트레바리로서 이 매니저, 어떻게 보면 매니저로서의 어떤 기능을 지금은 더 철저히 하는 게 지금 스테이지에서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창업한 지 5년 차?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리즈 A 투자를 비교적 규모 있게 받으셨고 또 건물을 통임대해서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무언가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보려고 2020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윤수영 대표이신데 우리도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듣고 보니까요 창업하시려는 분들 스타트업을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든지 네.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좋은 면에 유난히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좋은 면에 유달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이런 종류의 고통은 좀 견딜만한데 라고 해서 사람마다 어쨌든 취향이 다른 거니까요. 회사도 되게 산업마다 스테이지마다 여러 종류라서 일반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내 한계를 깨고 성장을 해야 되고 도전적인 과제가 있는 거가 정신없을 때도 있지만 설레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미처 몰랐는데 힘든 게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이해관계를 보통은 결국에는 대표가 조율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고객이 있고 직원이 있고 뭐 주주가 있고 그렇죠. 뭐 언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직 고객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관계가 엄청 달라서 항상 갈등이 있는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입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난 이 사람을 만족시킨 건데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만족시키는 거니까. 예. 그리고 보통 대표한테까지 올라오는 사안이라고 하면은 정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 오바마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면은 뭘 선택해도 난감한 케이스만이 이제 집무실까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되게 공감을 했었거든요. 덜 책임을 지면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모순적인 상황이라든지 알 것 같아요. 네, 악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그 제가 각오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다이나믹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설레고 재밌다.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마음을 다치는 일이 많다. 다치게 하는 일도 많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마냥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건 일단 글러먹은 것 같다. 그럴 거면 창업하지 마라.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해서 악역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게 되거나 회사가 뿅 하고 없어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투자를 받거나 규모가 되면 항상 대표가 조금 힘들거나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게, 아, 나 대신 이 굳은 일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뿅 하고 나타나면 좋겠다. 나는 선한 일만 하고.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자주 합니다. 공감대가 있네요. 네, 이런 오프라인이 사실은 덜 디지털화돼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역발상으로 그것도 활자로 된 종이책을 매개로 해서 이 오프라인 미팅 그리고 만남에서 뭔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 더 기성세대인 저로서도 의외였는데, 오늘 이렇게 윤 대표님하고 한 시간 가까운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세대를 떠나서 우리가 뭔가 가치를 가지고 지향해야 될 부분은 세대가 이렇게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결국 사람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과 대화 세 번째 손님으로 모셨던 꽤바리의 윤수영 대표와의 대화는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에는 좋은 분들과 같은 관심사에 좋은 책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쯤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 대표님 인터뷰에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